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향도력과 정치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이끄시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열광적인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중앙위원회 정치부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리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부서 간부들, 직원들, 가족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국회 연주단, 공은국가 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 예술인들은 위대한 사상이론과 고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을 조선혁명의 강력한 전투적 참모으로 비상에 강화발전시키고 반만년 민족 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자전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준 당중앙의 분열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혁명의 연대들의 위협 퍼진 추억 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역사의 모진 경란 속에서도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억센 힘으로 인민을 이끌어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치고 불패의 강대국을 탄생시킨 우리 당의 위대성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끝나자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 같은 환호성이 또다시 당내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부님의 평생 염원을 현실로 퍼뜨려 가시는 경외하는 김성운 동지의 혁명령들을 가장 현실하게,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 역사적인 당지의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실행에 일심 전력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보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철성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